안녕하세요,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명진입니다. 아, 이제 벌써 10월도 다 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졌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 단풍놀이도 가고 싶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점이 많이 아쉽네요. 네. 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외국도 코로나 여파로 일상생활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5개월 넘게 봉쇄 정책을 시행 중인 호주의 빅토리아주는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사람들의 유일한 외출이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이 되자 각종 코스프레를 하면서 외출 복장에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챌린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다음번에 저희도 코스프레 하고 나면 어떨까요? 네? 명진 씨는 트와이스 나연으로 하고 저는 라면 네. 먹고 자다 깬 이종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대천 씨는 요즘 미모가 물이 올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는 확진자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감사합니다. 네. 트와이스 팬분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날씨가 추워지면 환기를 시키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코로나19에 또 한 번 고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가올 겨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SH 뉴스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자, 따끈따끈한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설렘과 감동의 하루를 선물하는 사랑의 결혼식.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돼서 총 5쌍의 부부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공사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사랑의 결혼식 신청자 모집을 통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 5쌍을 선정했는데요. 선발된 5쌍의 커플과 함께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웨딩 전문 스튜디오에서 사랑의 결혼식 스페셜 에디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웨딩 전문 스튜디오에서 커플별 웨딩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행사 당일 촬영을 위한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 준비는 물론이고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는 메이킹 영상 촬영과 예물 교환 행사도 별도로 진행돼서 신랑 신부만의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결혼식을 잊고 지낸 부부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결혼식 행사가 부부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시민 모두의 이벤트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공사는 서울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이끌어나갈 인재 6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채용을 통해 사무직 26명, 기술직 29명, 주거복지직 13명의 신입사원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모집 일정은 10월 19일까지 진행된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서 12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을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해 채용 절차에 일부 변화를 줬는데요. 작년까지는 서류 전형을 통해 적격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했으나 올해부터는 서류 전형에서 일정 배수 인원을 선발해서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를 기반으로 한 전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예, 또한 사무직 기술직의 경우에 필기 전형이 1차 전공, 2차 NCS와 인성검사로 나누어 진행됐던 절차를 간소화해서 올해부터는 전공 NCS, 인성검사가 하루에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온라인 AI 면접을 도입하고 면접에 PT, 토론, 융합 면접을 시행하는 등 면접 전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채용 직무별 자세한 직무 설명서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천 씨, 우리 SH 뉴스를 보면서 또 공사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후배님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은 홍보부는 제자리이기 때문에 양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도 저희가 좋은 부서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와주셔서 제 후배로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럼 또 특급 노하우 같은 거 전수를 해주셔야죠. 이번에 또 면접 전형이 강화된다고 하던데 면접 꿀팁 뭐가 있을까요? 저희 통신호TV와 공사 블로그에 현직자 인터뷰가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면접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깨알같이 SNS 홍보까지. 역시 홍보부의 보배다운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공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과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 여러분, 조만간 청신호TV에서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청신호TV에서도 종종 소개해드렸던 고덕 강일지구와 마곡지구 기억하시나요?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고덕 강일 및 마곡지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고덕 강일지구 8단지 318세대, 14단지 179세대, 마곡지구 9단지 512세대를 포함해서 총 1009세대인데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노부모 부양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총 667세대, 또 그 외의 주거 약자에게는 143세대, 일반 공급으로 199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네, 23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청약으로 진행된 이번 공고의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11월 17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2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후순위 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인터넷 청약 접수만으로 진행합니다. 또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체크해 두세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사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하우징 랩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가정 내 아동과 시설 거주 아동, 거리 아동 청소년의 주거 상황과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네, 이날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회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주거 경험과 주거권 보장 방안,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통지훈 변호사는 거리 아동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및 제도 마련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토론집과 함께 영상 시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편 토론회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107명의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직접 촬영하면서 주거에 대한 생각을 담아낸 작품을 감상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공사와 청신호TV 콘텐츠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소개하는 슬기로운 SH생활 시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콘텐츠를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요. 부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네. 이름하여 김대천 특집. 특집이라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아서 쑥스럽네요. 네, 네. 또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한편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숨어있는 알짜배기 촬영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재밌고 재밌는 부분만 추렸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보다는 우리 명지 아나운서 일상이 훨씬 더 궁금하셨는데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찍게 되었네요. 오늘은 여러 가지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네. 오늘 뉴스 내용 오늘은 토픽 4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SH 도시공사 아니 그 전에 오늘 명절 아나운서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아, 얘기하지 마, 그런 거. 밤새 핸드폰으로 게임하다가 마피아 뭐 하는 게 있다던데. 네, 이미지 지켜주세요.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대로 방송에 나가요. 그런 지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편집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출근하실 때는 그럼? 네, 평소에는요. 대충 한 거. 평소에는 뭐 씻고 오면 다행이죠. 갑자기 가글을 하겠다고 떠난 주인님. 하지만 책상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엔 깨끗한가요? 명진 씨 어제도 밤 새셨는지요? 아, 제가 게임하는 이미지로 가기 싫었는데 대천 씨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게임은 끊었습니다. 그래요? 푹 잤습니다. 이거 팬분들이 같이 좀 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 아쉬우시겠는데요. 이제 이미지 관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사실 대천 씨랑 저는요 이미 알고 지낸 오래된 사이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새로운 모습 많이 봤어요. 그래요? 네. 제가 그 명진 씨 뉴스에서 봤을 때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너무 특별하고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앞으로 청신호TV만의 단독 콘텐츠 계속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 업데이트된 영상들에 달린 재밌는 댓글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영상, 공사의 조경 증렬 업무에 대해 소개한 토목조경공사부 정혜경 주임의 브이로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목조경공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경입니다. 저는 SH 대학생 서포터즈 김동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7단지에 쿨링포그를 설치한 잔디광장입니다. 댓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청놀이스님, 영상 보시고 장문의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네. 오래된 아파트는 나무들이 울창하고 신축 아파트는 조경이 현대적이고 산책 휴식에 맞춰져 있어서 두 가지 매력이 다 있는데 영상 속 조경은 거주자에게 친화적인 것 같아서 매력적이네요.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분은 조경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모니터링하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는 분이 참 많아요. 도움을 얻을 때가 많은데 네. 이런 스마트한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크롱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나무도 감책 재밌어 보여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거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 우리 혜경주임한테 제가 또 물어보니까 조경 업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우리 시간 되면 우리 혜경주임한테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김동우 서포터즈가 정혜경 주임하고 멘토 멘티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친분이 있어서 더 좋은 케미가 나온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미리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편한 사이가 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동우 학생과의 매력, 케미가 뿜뿜 터진 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할 영상, 매회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보들을 쏙쏙 알려드리는 SH콕,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영상입니다. 네, 네 번째 영상에서는 두레주택에 대해서 소개했었죠. 저도 업로드 될 때마다 챙겨보고 있는데요. 이번 편에서 저는 특히 대학생 서포터즈의 재기발랄함이 돋보였습니다. 네.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닉네임 구름님도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서포터즈가 설명을 엄청 맛깔나게 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 마침 제가 대학생 서포터즈 담당자여서 뿌듯하네요. 네. 우리 은서 학생 보시다시피 너무 발랄하고 뛰어난 학생이고 또 우리 은서 학생만큼 끼 넘치는 우리 서포터즈 분들 아주 많으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청신호 콘텐츠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부터 다음 콘텐츠가 기다려집니다. 쉐어하우스가 임대주택에 있다는 걸 SH콕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닉네임 아까 어디 있었죠? 최은영님인데요. 네, 네. 두레주택은 쉐어하우스 형태군요.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도 올라오지만 사실 시민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건 아무래도 영상이잖아요. 네. 네. 하나의 영상이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이럴 때 보람을 제가 느낍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꼭 희망하시는 공사의 임대주택 신청도 하시고 입주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고가 올라오면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공사의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에 청약정보 카테고리에서 주택 임대 분양은 물론 토지 매물 알림이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예, 가을 끝자락에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더욱더 알찬 SH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